어제 서울시가 지상철도의 94%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는 제2의 연트럴파크 같은 대규모 녹지를 조성할 거라고요. 서울시가 시내 지상철도 전역에 해당하는 68km의 선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공원과 사무공간, 문화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라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이번 계획, 오 시장은 과거 지상철도는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주변 지역을 쇠퇴하게 했다며 소음과 진동 문제로 주거지 기능이 제한되는 등 삶의 질을 저해하는 공간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총 25조 6천억 원. 하지만 서울시는 지상 공간 개발 이익만 31조 원에 달해 충당이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한다면 2028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거라고 하네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철길 위로 무궁화호와 KTX 열차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도심 철길은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는 건 물론 일대 교통도 단절시켜 발전에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땀 막히고 답답하고 그리고 소음이 제일 안 좋지. 소음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손님들도 답답하다 그러고 뭐. 서울시는 이 같은 서울의 지상철길 67.7km를 지하로 내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용산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구간과 경원선 구간으로 나누어 개발하는데 기존 철도 자리에 40에서 60m 깊이의 터널을 파고 철로를 모두 땅 아래로 집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선로가 있던 자리엔 녹지를 조성하고 역사가 있던 곳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융합한 복합단지를 세우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내 총 122만 제곱미터, 약 37만 평의 새로운 녹지가 조성이 돼서 서울 전역이 명실공히 정원도시 서울로. 서울시의 이런 제안은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업 설계를 시작해 2028년에는 첫 삽을 뜨고 2050년쯤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드는 돈이 어마어마하겠습니다. 네, 총 사업비만 25조 6천억 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또 세금 쓰는 거냐는 시민들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세금 쓸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시는 설명했습니다. 지하화하고 그 위에 땅을 개발하면 이익이 31조 원이나 나니 소위 5조에서 6조 원 정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네네. 기존의 철도 부지를 활용해 채권 등을 발행해서 먼저 돈을 마련한 뒤 이걸 지하화 공사에 쓰고 이후에 개발 이익으로 돈을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걸 발표했느냐 하는 질문도 많습니다. 솔직히 해묵은 얘기잖아요. 네, 10여 년 전부터 사실 철도 지하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용역조사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상부 개발 계획 같은 게 없이 철도 지하화만 목표로 잡다 보니까 쓰는 돈은 막대한데 그에 따른 이 편익이 사실 크지 않은 겁니다. 번번이 경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안 되던 개발이 지금은 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철도를 지하로 옮긴다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위는 그냥 빈 땅으로 두는 거였죠. 네. 그런데 올해 1월에 법이 하나 통과가 됩니다.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통합개발법이 통과되면서 상부 땅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이 됐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아예 안 해도 되게 만들어졌던 거죠. 이 법 통과 뒤에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철도 지하화를 하고 싶으면 10월 25일까지 제안서를 내라라고 했고 서울시가 그 제안을 오늘 한 겁니다. 그러면 뭐 제안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토부가 결정을 할 텐데 어디를 지하화하고 어디를 안 할 텐데 그러면 어디가 가능성이 커 보입니까? 네, 우선순위로 치자면 서울시는 경부선 일대가 먼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네. 여기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으로 이어진 이 지역인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아주 도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개발 이익이 다른 데보다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청량리역을 지나는 경원선 일대는 이 사업을 해도 적자가 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도되면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들썩이겠습니다. 오는 12월에 이 국토부가 제안받은 곳 중에서 어떤 곳을 지하화할지 1차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 노는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다는 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녹지, 상업시설 뭐 이런 부분들의 입체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고 토지가격을 효율화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지하화를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상부 부지 개발까지 다 하면 2050년은 돼야 한다고 서울시가 밝혔는데요. 서울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초장기 프로젝트가 될 전망입니다. 어쨌든 완료가 되려면 최소 26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